안녕. "티니들 안녕. 별이라고 해서 누군지 몰랐구나. 에이티즈가 별이죠. 맨날 그 공식 카페에 별 이모티콘에서 썼는데.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다들 식사는 하셨는감? 저는 스케줄 끝나고 잠깐 연습실 들렸어요. 핑모 찰떡. 근데 이제 이게 색깔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한 번만 더 감았다가는 사라질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까 그 핫도그를 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시간이 애매해서 안 시켰어요. 머리색이 옅어졌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연핑크가 좋은 것 같아요. 찐핑크보다 약간 연핑크가 약간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찐핑크는 뭔가 좀 그래. 아, 근데 또 샴푸 하면은 금방 돌아오니까. 핑크 샴푸라고 뭐지? 이렇게 머리 색깔 돌아오게 해주는 샴푸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힘듭니다. 그렇게 생명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이따가 햄버거 먹을까? 피어싱 했는데 오늘은 안 나갔어요. 오늘은 그냥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제가 20살 딱 1월 1일 되자마자 연습생이었으니까 막 다른 건 못하고 피어싱 뚫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쪽을 뚫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마이크를 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쪽 마이크를 차가지고 해조광대는 이쪽 마이크를 차가지고 약간 안 했다가 이제 어느 날 뚫려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저희가 오른쪽 마이크로 바꾸고 이제 여기 에만 마이크를 여기 뭐래냐? 여기 나왜 말하고 다시 아까 차에서 자다 와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귀걸이를 하면은 이게 딸그락딸그락 마이크 소리가 나서 이제 왼쪽에만 마이크란다 왼쪽에만 귀걸이를 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했다 그 말이죠. 다음 머리색은 좀 얌전한 색깔? 아니야. 그러면 또 성에 안찰것 같아요.
차낄때 귀걸이 끼는 거 불편. 맞아요. 가끔씩 좀큰 귀걸이 하면은 잘안 꽂아지더라고요. 슈퍼스타 에이티즈? 아, 오늘 오후에 잠깐 들어가려 했다가 점검 중이라 안 들어갔었어. 마스크에도 귀걸이 걸리 맞아요. 저는 항상 약간 드롭 귀걸이도 좋아하는데 마스크를 끼면 이게 이렇게 착 이렇게 귀걸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스크 끼면 착 붙어가지고 저희 팬분들이 그걸로 많이 놀렸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 그러게요. 이게 약간 뒤에 배경이 검은색 배경이라 좀 폭신폭신해 보이네요. 감기 안 걸렸는데? 약간 저 사실 원래 얘기할 때 목소리 좀 낮아요. 일부러 이렇게 높게 말한 거였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는 아주 저음입니다. 콘서트를 기다리며 파이팅. 콘서트 너무너무 기대돼요, 진짜. 콘서트 스포하기에는 아직 좀더 있다가. 오늘은 아니야. 다음엔 무슨 색깔 할지 기대돼. 아, 이게 머리 색깔을 바꿀 때마다 약간 조금씩 긴장돼요. 뭔가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약간 안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딱 이제 그런 걸 뭐라 하지? 퍼스널 컬러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찰떡인 색깔, 확신의 색깔. 그거는 검정인데 저는 또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노래를 들려드리는 입장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뻐요. 네, 고마워요. 오늘 티모이는 초코라떼를 마셨습니다. 달달한 초코라떼를 마셨어요. 핑크 머리 너무 떡랑스러워. 떡랑스럽다. 귀엽다. 초콜릿에 따뜻하게 마셨습니다. 산이는 아이스로 마셨고, 아이스.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싶은데 제가 밥을 시키면 브이앱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이따가 챙겨 먹을게요. 오빠 달콤한 롤리팝 같아. 어디냐고? 저는 여기 연습실입니다. 연습실 제 방입니다. 내일 운전 시험인데 응원해 줘, 제발. 파이팅! 긴장하지 마라. 진주 크라켄 총잡이 사랑해요. 아, 맞다. 저 산이랑 그것도 같이 했어요. 저그 저번에 티빙 그거 할때 했잖아요. 산이랑 이번에 그 뭐지? 디즈니 플러스? 그것도 같이 했어요. 산이가 완다비전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근데 저는 그 리뷰를 그 한국에 그 플랫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산이가 먼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저랑 산이랑 홍중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프로필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산이스, 홍중스, 성화스 이런 거요. 그래서 성화스를 떵아로 바꾸고 그 프로필에 이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다스베이더로 딱 했습니다. 럭키도 재밌어요. 참고할게요. 볼게 너무 많아. 진짜. 산이 런닝맨 예고. 아 맞아. 산이가 티즈 친구들을 대표해서 이제 눈썹이 있었네. 티즈 친구들을 대신해서 런닝맨 나갔었는데 아주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산이랑 홍중이 프로필은 못 봤어. 정확히 뭔지 못 봤어요. 성화야, 나는 일본에서 아브라소바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맛있겠다. 진짜 일본 가면은 제일 먹고 싶은 게 아브라소바랑 진짜 세 그릇 먹을 거예요. 고추기를 이렇게 싹 가가지고 양파. 그냥 그통 있는 거 그냥 째로 넣어가지고 그냥 배고프네. 그리고 타코야키랑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닭갈비 잘 먹던데? 아, 그거, 그, 나왔구나, 그거. 닭갈비, 맛있죠. 저는 원래, 그, 백숙 먹고 싶어가지고, 백숙 먹으러 가려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랬지? 그 찍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많이 먹는 음식, 요즘 많이 먹는 음식, 다양하게 많이 먹는데,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피자 먹었어요. 제가 원래 피자는 약간 피자보단 햄버거인데, 왜 먹는 얘기만 하지? 원래는 피자보다는 햄버거 쪽인데, 그 이제 촬영 중에 산이가 계속 산이 얘기하네. 저 다른 멤버들이랑도 잘 놉니다. 산이가 그 이제 1인 피자가 있다고 시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인 피자 시켜 먹자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1인 피자는 아닌데 그 그냥 피자 시켜서 다음 날 산이랑 또 먹었습니다. 잠잘 때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냐고요? 빗소리도 그 약간 타닥타닥한 매력이 있는데 비슷한 걸로 그 장작 소리라고 있죠? 불멍 소리 그 소리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티니를 더 사랑합니다. 아이스크림 그거 좋아해요. 저는 스크류바 좋아해요. 베라에 원래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했는데 그거랑 요즘 맛먹는 아이스크림 그 달고나? 너는 참 달고나? 그거에다가 제가 많이는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근데 이제 그 와플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완전 단단해요. 달고 단 민트 초코 싫어. 맛없죠. 좋아하는 스타벅스 메뉴. 스타벅스는 제가 들리면 꼭 먹는 게 있어요. 다 드라이브 스루에 가요. 그러면 이제 스모크 소시지 그 약간 핫도그처럼 생긴 소시지 빵이 있고 거기에 라임 패션 티를 좋아합니다. 라임 패션 티. 요즘 또 캐모마일 릴렉스라고 이벤트 메뉴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최근에 우영이한테 뽀뽀 받았어? 아니요. 요즘 우영이 저한테 아주 거리둬요. 네. 요즘 우영이는 홍중이를 더 좋아합니다. 보고 있으면 진짜 웃겨요. 둘이 티격태격한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안 해줘 하면은 뭐야 이러면서 조만간 또 우영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미리 해줬어요. 그거 해줬어요. 향수 아마 해줬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골랐대요 생일 선물. 그래서 내가 뭔데 이러고 그 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한 5분 있다가 우리 그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막 자기는 막 상대방이 자기한테 무슨 향이 날지 고민하면서 골라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우영이한테 야 그럼 내가 골라줄게 이랬는데 어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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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면서 형 향할 못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라다가 결국 영희가 좋아하는 향수를 사줬습니다. 아 제가 그 장작 탄 소리가 좋아해서 그걸 알아봤었어요. 그 미니 난로라나 미니 그 화로라나 뭐라 하지 그거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사려고 했는데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거의 제가 독방을 쓰긴 하지만 홍준이가 거실에 있어서 제가 독방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거지가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미루면은 냄새 나고 벌레 보여요. 네, 빨리 하세요. 방금 약간 머시베노님 같았어. 오늘 왜 이렇게 뽀샷이 예뻐? 주부 같았어. 자, 오늘 저녁 총정리 갑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자,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고요. 아직 안 먹었고요. 먹을 건데 이따가 햄버거를 먹을지 뭘 먹을지는 몰라요. 난 몰라요. 몰라요. 똥으로 보면 이제 기절. 립스틱 뭐 써?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죠. 네. 제가 이제 그냥 발라주시는 거 바르는데 잘 몰라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 거울 하나 있습니다. 네. 원래 책상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옮겼어요.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오늘의 노래 추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는 또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잠시만요. 수요일은 뭐가 있지? 수요일은 그 노래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직님의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치즈 냉장고에 포스트잇 아직 붙어 있나요? 아니요, 이제 없어요. 저는 발라드도 그냥 저는 약간 장르 안 가리고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플레이리스트에 힙합이 좀 많아요. 거의 두 페이지를 다 랩송으로 채웠네요. 진주 물주먹이 왜 나와? 안 나와요. 로그에서 했던 하트 먹어, 윙크 먹어 한 번만 더 해주면 될까? 그 뭔가 이렇게 각도가 약간 아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무심하게. 아 이거다. 생일이어서 축하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잠시만. 사랑하는 우영이 누나 줄리. 축하합니다. 스모. 안녕하세요. 뭐 하다 왔어요? 운동하다 왔는데요. Yes. 운동하다가 잠깐 멈추고
올라와서 인사만 잠깐 하러 왔어요. 운동하다가 지금 멈추고 에이티니한테 인사하러 오신 겁니까? 그렇죠. 다시 내려가서 운동해야죠. 몇 분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저 이제 마지막 운동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운동도 하고 왜 이렇게 깨 좀 더 가까이 와봐. 노우니까 눈 부셔서 초점이 나갔다. 상호 형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요. 저는 다시 어우 하체 아 잠깐만 운동하고 올게요. 안녕. 아유 종호 종호니까 딱 화면이 나가버리네. 다리 후덜덜. 요즘 시험이 되게 많네요. 자, 시험. 자, 이제 시험을 치실 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험이셨던 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모든 테스트 시험 화이팅! 애교해줄래? 큐? 너무 깜찍스하네요. 누가 아들내미인지. 아 여러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교복을 한번 찾아봐 달라 했는데 교복이 셔츠랑 바지 아니고 자켓이 없어요. 자켓이 없어. 그래서 이제 빌릴까 해봤는데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빌릴까 해봤는데 저희의 학교 교복은 명찰이 붙어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이제 버리지 말라 했어가지고 아마 있을 건데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망하지 말고 없으면 제가 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살까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언제 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존중하며 버티고 있을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교복은 셔츠야. 아 그래도 이제 자켓까지 딱 입어야 이쁩니다. 꼭 찾아야지. 화이팅. 사지 말고 빌려. 아 근데 이게 하, 그 있어요. 그 예, 네, 그 명찰 이렇게 딱 있어야. 사투리로 모닝콜 해주세요. 아 진짜 다 해주면은 안 되는데. 사, 모닝콜? 그럼 약간 일라라 이런 건가? 일단 그 장전을 좀 해야 돼요. 애기야, 뭐하노? 안 일라라. 벌떡 일라라. 근데 오늘 날씨 욕설로 춥다대. 다 니 묵고 가라이. 뻔친다고 얇게 입고 가면은 얼어 죽는다이. 알았나 이씨. 번진다고 얇게 입고 다니지 말고 꽁꽁 싸매 다니라. 알겠다. 그래 알았나. 사투리만 하면 밥 먹거든. 그러게요. 약간 존댓말로 해볼까? 되게 어색할걸. 일 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입니다. 일 나시랍니다. 약간 형님한테 하는 말 같은데? 형님 일 나이소.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춥답니다. 오 단디 입고 가이소. 예 단디 입고 가이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친구나 멤버들이랑 영화 볼 때 사투리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영화 보면은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약간 신기했어. 오냐 우리 성화도 좋은 하루 보내라.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브이앱 해가 에이틴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따 가서 밥만 마시는 거 먹으면 됩니다. 올 사람 다 됐네. 마, 니 오늘 잘생겼네. 보는 눈에 있어가지고 요즘 늦게 자요? 아, 요즘 그냥 적당하게 자는 것 같은데요? 한
2시? 뭐 사랑한데 사랑한데 아 성호 오늘 귀엽네. 다들 앞에 말을 붙이는구나. 나중에 동생들하고 사투리 성악극 할 수 있어요? 어 그럼요 할 수 있죠. 내일 시험이라 네 생방송 못 보고 있어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시험이 더 중요하죠. 제 V앱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일에 집중하는 티니 멋있습니다. 사투리 안 김에 이런 게 바로 무신기라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게 바로 무신기라. 이런 게 바로 무신기라. 이게 바로 무신기라. 이런 게 무신기라. 에이?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그게 멋인거요. 마소마 오늘 억수로 모델하네. 눈이 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셔서 됐나? 보이나? 못 보여달라고요? 성화야 콘서트 올 거야? 어 가야죠. 저는 가야죠. 네. 무대하러 가야 합니다. 홍준과 같은 반지가 있냐고요? 네? 아 선물한 거? 아니고 저는 아 이게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액세서리용 반지 우리가 그냥 무대 때나 뭐 그런 반지로 한 거지 막 그런 의도의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는 액세서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콘서트 뉴스를 너무 잘 숨깁니다. 아직은 공개할 수 없어요. 성아 오늘 좀 까리하노. 누나랑 사귀어 부르야. 출근하기 싫다 힘 보내줘. 그래도
우리 이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잘 견디고 있는 에이틴이 칭찬합니다. 힘. 성화는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 저는 일하기 싫을 때 그냥 그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선배님이 아유 하기 싫어 그거 있잖아요. 그짤 한번 따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후련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다가 아유 하기 싫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코멘트를 읽으면 키스를 던져. 키스. 최고가 되는 기분은 어때요? 아, 아직 최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좋겠죠? 그렇게 되면. 뭘? 눈에 맞은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소리 왜 이렇게 찰져? 찰져야죠. 네. 뽀뽀로 뺨 맞아. 미안해요. 콘서트 때 데즈니 라이브 너무 보고 싶다. 내게 솔직히 다른 듯해. Tell me who you who am I? 우리를 안아주세요. 네가 너무 좋아서 화면이 깨질 것 같아. 안 됩니다. 휴대폰은 오래 써야 합니다. 성화 콘서트 못 가니까 여기서 멋진 포즈 해줘요.
연습생이었습니다. 성화야, 나 콘서트 동행이 없는데 동행해주라. 어, 왔어? 어, 야, 아, 마스크 끼고 있어. 어, 어이, 왔어? 아, 아, 오래 기다렸냐고? 아, 나 방금 왔어. 어, 어, 어. 방금 왔어. 아, 괜찮아, 안 추워. 아, 하필. 아, 너 주려고 태워놨지. 여기. 자, 아, 아니다. 여기 주머니에 손 놓고. 어, 가자. 야, 오늘 에이티즈 콘서트라고? 야, 어, 진짜 기대된다, 그지? 어, 무슨 노래 할까? 아,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 노래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 그, 최애가 누구라고? 누구? 한.. 누.. 홍종이? 아, 홍종이 좋지. 어, 그.. 홍종이 캡틴이잖아. 아, 진짜 멋있지. 그러면 혹시 차에는 차에는 갈게. 성화라고? 너 맛즈 좋아하는구나. 아, 나도 그 두 친구가 너무 좋더라. 어, 아, 그래, 오늘 재밌게 보고 오자. 어. 홍종, 성화, 윤호, 여상, 산이, 민기, 우영, 종호. 어, 에, 이, 티, 저, 오! 아, 야, 진짜 재밌었다, 그지? 아, 역시 에티즈 무대 맛집이야. 어? 야, 나 내일 또 올 것 같아. 어, 어, 내일 3일 한다며? 대단해, 3일. 어, 그래. 어, 잘 가고, 어. 너도 내일 온다고? 아, 그래, 내가 내일은 늦지 마. 아니, 내일은 그래, 내일 보자. 어, 들어가. 빠이빠이. 네. 아, 소리 지르면 안 돼. 아, 다시. 요. 어? 어? 에이티즈! 뭐 하는 거야? 진짜, 어? 민기 씨! 어?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지금... 아니, 봤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에이티즈랑 콘서트 보러 왔는데. 어? 빅서! 오!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있었잖아. 아, 마스크 콘서트 장이에요 지금 여기. 아, 어떤 게 제일 기대돼요? 아, 민기 씨 랩이 제일 기대되죠. 저 최애가 민기 씨거든요. 어, 아, 오자마자 문컨셉이야. 아, 이분의 최, 아, 계속 화면 나가요? 네. 이분의 그 최애는 맞으래요. 아, 진짜? 네. 제가 아, 한 분이신 거구나. 네, 아. 지금 같이 아까 동행했거든요. 어, 민기 씨 반가워요 진짜. 아, 안녕하세요. 어, 어제 아, 지금 2일 차거든요 콘서트. 아, 진짜요? 네, 어, 진짜. 두 번째 오신 거예요? 네. 어, 아, 악수 안 되니까요. 아, 진짜. 어, 형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아, 네. 어, 근데 더 연예인 같으시네. 아니,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황스러우니까 아. 나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와. 귀엽다 형. 아, 들어가세요. 어, 화이팅. 에이티즈 화이팅. 콘서트 가요. 네. 네.
아, 에이티즈 다 봤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저도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치지 말고 콘서트 준비 열심히 잘하고 있을게요. 네, 밥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갑니다. 바이바이. Good night, sweet dream. 캐셔 타임. 바이바이. 손가락.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바이바이.